네, 중3 능률량 3과 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률량은 대화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보문은 별로 어렵지도 않고 길지 않은데 대화문에서 할게좀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 봅시다. 자, 먼저 listen and speak number one. 자, get ready, make sure. 자, 이 표현이 이제 3과 대화문의 핵심이 되겠어요. Make sure. 자, 이 표현 많이 쓰입니다. Make sure. 그 다음에 오고, 주어 동사, 오고.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Make sure that, make sure that 하는데 that을 생략할 수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that이 생략돼 있어요. 그죠? 아, 됐죠? 우리말로 하면 확실히 sure가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내지는 꼭, 뭐, 반드시, 뭐뭐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강제, 권유, 이런 표현인데, 하라고 하는 건데, 뭐뭐 하라 하지 마라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부드러운 표현? 그죠? 확실히 뭐뭐 해라, 뭐뭐 하는 걸 확실히 해라, 잊지 말고 뭐뭐 해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당위의 조동사라고 하죠? must나 should, 이런 조동사보다도 약하고, 뭐뭐 해라, 마라, 라는 명령보다 조금 더 완곡하죠. 부드러운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대절이 생략된다. 아, 대절이 한다. 대시 생략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직역을 하면 대디아를 확실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대디아를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확실히 꼭 뭐뭐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make sure you don't arrive late. 늦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늦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Don't arrive late. 그냥 요거만 써도 되는데 앞에 있는 make sure 요 표현을 써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한 거죠. I'm sorry. 예, 미안합니다. I won't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listen and bear. They are so cute. 아우, 쟤들 참 귀엽다. 이때 데이는 여러분 그들이에요. 그것들이에요. 다 되죠? 모르죠, 얘는. 지금 얘가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뭔지 몰라요. 복수일 때, 자, 3인칭 복수의 대명사가 데이인데, 사람, 사물이 다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겠죠? 뒤에 보니까 이제 애완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말 귀여워. Let's get closer to them. 그것들에 가까이 가보자.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get이고요. 그 다음에 closer라는, 비교급을 잠깐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get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여긴 close의 비교 closer가 왔죠? 그래서 형용사 오든지 뭐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면 이 뒤에 있는 형용사 분사는 문장 성분이 보호예요. 그리고 get이 become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t's get closer to them. 그것들에게 더 가까이, 직역하면 더 가까이 되게 하자. 즉 가까이 가보자 이런 뜻이죠. 가까이 있게 하자 라는 뜻이니까 가까이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okay, but be careful. 그러나 조심해. 그리고 do not pet them. 자, 눈여겨보신 pet, 애완동물 우리 동사로 pet이죠. 여기서 아니, 명사로 pet이죠. 동사 pet은 뭐냐면 어루만져주는 거야. 우리 애완동물, 우리 귀여운 강아지, 양이들 이렇게 만져줄 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죠. 그게 pet이에요. 약간 가볍게 치는 것도 pet이라고 할수 있어요. 톡톡 이렇게 이렇게 강도를 주자고 때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정도의 더듬어 주는 거, 어루만져 주는 걸 우리는 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지지 마 하면 그냥 되겠죠. 쓰다듬어 주지 마. Why not? 왜안 되니? Because they may attack you. 아, 그것들이 애완동물들이 너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May 뭐예요? 약한 추측. 제가 늘 강조하죠. 꼼꼼하게 해라. 꼼꼼하게 해라. 뭐뭐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그래서 빨리 많이 한다고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매일 30분. 이거 기억하세요. 매일 30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뭐몇 시간 하지 마시고 매일 30분. 이거 하시면 돼요. 꼼꼼히. 네. 하루에 지문 하나,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류가 났었어요. 네. 아우치, are you alright? 괜찮니, 진수야? 아니에요. I hurt my knee. 무릎 다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loor is always slippery here. 여기는 마루가 항상 미끄러워. Make sure 나왔죠? 꼭 뭐뭐해. 반드시 뭐해. You don't run. 뛰지 않도록 해. 뛰지 않도록 해.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딘가요? It's over there. 바로 저쪽입니다만, you can use it now. 그것을 지금 사용하실 수 없네요. 왜안 되죠? We are taking off soon. Take off. Taking off. 보세요. 우리는 곧 이륙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진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내지는 뭐 현재 진행 시제? 이 시제가 뭘 의미하냐면, 미래를 의미하죠. 확정된 가까운 미래. 여기도 순이 있잖아요. 그죠? 곧 이륙할 예정입니다. 됐죠? 또 나왔네요. Make sure. 꼭 확실히 대디아를 확실히 하세요. 꼭 대디하세요. You stay in your seat. 아, 자리에 앉아 계세요. And the seatbelt sign is on. 그죠? 안전벨트, 좌석벨트, 사인이, 신호등이 on. 들어왔을 때꼭 당신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대생했던 거고요. 이게 여기다 명사절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 명사절이고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고 그다음 when 이하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좀 길지만 나온 뭐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make sure 대 make sure 외우냐면 보세요. 원래는 it을 써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제대로 문법 우리가 배운 문법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진목적이고 여기가 감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대디아를 확실히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죠. 오형식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이 make sure 대신 관용적으로 it을 안 써요. it을 안 쓰고 그냥 감목적어 it을 안 쓰고 그냥 이대로 쓴다고 해요. make sure that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것들은 예외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죠?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When the seatbelt sign is on. 이때 on은 부사예요. 전치사 아니에요. 얘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전치사라면 뒤에 목적어이죠. 목적어. 근데 목적어 없어요. 그럼 얘도 전치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부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뭘 꾸며요? 동사 꾸미죠? 좌석벨트, 신호등이 들어와. 분리 같은 게 켜져 있는 상태. on이죠. 반대는 물론 뭐예요? 꺼진 건? 그렇죠. off 됐습니다. 딩크 앤 톡 봅니다. Now, 자, 이제 we are getting to the rest stop 휴게소죠. 예,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상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신가요? Yes, can I go to the snack stands? 자, 간식을 파는 판매대, 가판대에 가도 되나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가도 되지만, 뭘 확실해? You don't spend too much money.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 listen and speak to. Get ready. Are you thinking of? 자, are you thinking of?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려 중이십니까? 이런 거죠. Thinking of.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ing. 사는 거에 대해서, ing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The doll, 그 인형을. For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쓰인 이제 Are you thinking of?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Are you planning to? planning을 쓰면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planning to 뭐뭐 하려고 to buy 이땐 to 부정사니까 buy를 써야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의향, 생각, 의도를 묻는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will you 이렇게 되죠. will you 뭐뭐 하시려고 합니까?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 자, listen and choose. I cleaned my room and found some old t-shirts. 자, 나의 방을 청소했어요. 훌륭하지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몇몇 오래된 낡은 티셔츠를.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그것으로 무엇을 할 예정이니? 그랬죠? 여기 나왔죠? Are you thinking of? 생각하고 있니? Throwing them away. Throw away. 뭐예요? 버리다죠? Throw away. 그것들을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니? 너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Are you thinking of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ing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 I will make an echo back. 에코백 그럼 뭐예요? 그 버리는 물건을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시 재활용에 쓰는 그런 만든 가방, 에코백. 그것으로부터 에코백을 만들 거야.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군. 네, 됐고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m looking for 찾고 있어. 영수증을 for my new watch. 새로운 시계에 대한 영수증. 새 시계 영수증을 찾고 있어. Why are you thinking of returning it? 그것을 돌려라고 돌려주려고 즉 환불하려고 thinking of ing. 그랬더니 it suddenly stopped working.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stop ing. stop은 항상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뭐을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항상 동명사죠. stop to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stop to는 to 부정사는 목적이 아니라 부사예요, 부사.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 뭐뭐 하기 위하여죠. stop working. 작동을 갑자기 멈췄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조심하시고 다음. 'Choose and talk.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몇 층으로? Which floor? 이거 보세요. 어느 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의문 대명사 아니에요. 의문 대명사 아니고 위치가 뒤에 있는 뭘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의문 형용사예요. 대명사는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 소유격, his, my, her 뭐 이런 것들 다 소유격 명사 앞에 쓰이는 형용사로 분류해도 돼요. 형용사로 분류 한정어라고 형용사로 분류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대명사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hich floor? 자, 둘다 되는 거죠.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층으로 너는 갈 거니? To가 있으겠죠. Go to which floor? 이렇게 되니까 I'm going to the third floor. 3층이요. Are you thinking of watching a movie? 아, 영화 보려고 생각하고 있니? Thinking of watching. 그죠? 영화 볼 생각이니? Yes, I am. 아니면 자, are you를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 써야 되는 거예요. Yes, I do 하면 안 되죠. 조심. No, I'm not.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I'm thinking of playing with dog. 강아지들과 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Listen and do. 새우가 말합니다. Oh, it's almost closing time. 거의 문 닫을 시간이야. Almost죠? 거의 문 닫을 시간이야. 서둘러. 세미, 새우의 누나? 여동생? 누나? 누나로 봐야겠죠? 내용상 보니까. Calm down, 새우. 새우야, 진정해. You've got everything. 자, 우리가 모든 거다 샀어. 그런 거죠. No, 아니야. I need to visit sneaker ground. 뭐, 매장 이름인가 봐요. Sneaker ground. 운동화 파는 그런 매장인가 보죠. 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 그들이 are having a sale here. 거기서 세일 하면, 그냥 판매도 세일이지만, 보통 할인 판매를 세일을 하죠. 할인 판매 하고 있어. 뭐? What? Are you thinking of getting sneakers? 자, 너, 운동화를 사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Yes, I can get high-end sneaker. High-end 하면 뭐예요? 그,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고가의, 아니, 명품의. 뭐 이런 뜻이죠? 고가 명품. 이런 운동화를 난 얻을 수 있어. 70% off 할인이죠. 70% 할인된 가격에, it's a steal. steal 하면 뭐,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건 뭐 그것은 공짜야 뭐 이런 거죠. 이 최고급의 하이엔드 스니커, 고가의 최고급의 이 운동화를 70% 할인한다는 거는 뭐다? 그냥 훔치는 거다, 공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랬더니 세미가 Well, it's just a week old. 배로 몇주 전이야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이때 강조용법이에요. 바로 몇주 전이었다라는 거죠. 단지 바로 몇주 전이었어. 그 다음에 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때 강조. 그래서 it하고 that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갈 때 가져진 줄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넣어서 그죠? 강조하죠. 그러면 바로 뭐뭐다 이렇게. 바로 몇주 전이었어. 단지 몇주 전이야. 일주일 전이야. 5위이네요. 전이야. 네가 산 게. 블루스닝 파란색 운동화를 산게 거기에서 have you even 심지어
그것들을 신호는 받니? 풋대먼. 여기도 뉘어봐야 될게. 푸던. 그죠? 어떤 착용하는 거, 그죠? 몸에 착용한, 부착하는 거. 시계든, 뭐, 반지든, 목걸이든, 운동화든, 옷이든, 모자든, 푸던. 그것들. 그것들은 당연히 뭐 앞에 있는 블루 스니커를, 그 파란색 운동화들을 심지어 신어는 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n put? have you even put? 심지어 경험이죠. 심지어 신어는 봤니? 그랬어요. no? 아니. 자, 신어도 안 봤어요. 일주일 됐는데. they don't match any of my pants. 그들은, 그것들은, 신발들은, 신발은 어울리지 않아. 나의 어떤 바지에도 어울리지 않아. You see, 너 그거 알아? Make sure. 나또 여기 나왔네요. 확실히 뭐뭐해라. 대디야를 확실히 해라. You don't repeat the same mistake. 그죠? 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그죠? 사놓고선 뭐안 어울린다 그래서, 그죠? 신어보지도 않고. 자, I see what you mean. 나는 알아. 네가 의미하는 것. 뭐 누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잔소리하니까 누나라 합시다. 누나가 의미, 네가 의미하는 게 것을 알아?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자, 둘다 되죠. 자, 여기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이 what이 의문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정답은 둘다 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대명사로 봐도 되고, 관계대명사로 봐도 돼요. 의문대명사는 해서 우리말로만 달라요. 원어민이 그건 구분을 안 해요. 뭐뭐한 것. 왜 그런 거 아니? 의문대명사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관계대명사냐, 의문대명사냐. 더 매끄러운 걸 하면 돼요. 왜냐면 둘다 무조건 문장 안에서 종속절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둘 다.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도 둘 다,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해석했을 때 어느 게더 매끄러운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그럼 의문대명사를 해석한 거고요. 네가 의미하는 걸, 의미하는 것을 알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한 거죠. 간주해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But, 그러나, it's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결코 없어. 마지막이야, 이런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번이 아니면 없어. I can't be stopped. 그것을 놓칠 수 없어. 이런 거죠. You are impossible. 자, 직역하면, 원래 impossible은 사람이 잘안 쓰는 형용사죠. 자, 우리말로는 이거죠. 야, 너 진짜 부재불능이다. 이런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란 존재는 참 불가능해. 답이 없다. 우리말로 하면. 너참답 없다. 진짜 못 말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real life task. Step 1. What do you do first when you get your pocket money? What do you do first?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떨 때? 당신이 당신의 주머니, get your pocket money. 뭐야, 주머니 돈,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자, 여기까지 되고. 자,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여기서 이제 get을 봐야 돼요. 돈을 여기서 받다란 뜻인데. 자, 우리 아까 get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오면 뭐라 그랬냐면 become이라 그랬는데, get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만 와요. 즉, 이렇게 삼형식일 때. pocket money.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즉 용돈이겠죠. 자, 용돈이 생겼을 때. 이런 말. 이때 get이 take, 취하다, 뭐, receive, 받다, 가지다, 얻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receive나.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삼형식. 그러니까 get은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다 쓰여요. 그래서 각 형식마다 뜻이 당연히 다르겠죠?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네 주머니에 당신이 아, 당 너의 주머니 돈을 받았을 때, 즉 용돈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lways 항상 save 30% of my pocket money. 용돈의 30%를 뭐예요? 저축해. How do I do this?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게? I cut down my spending. 나의 소비를 줄이는 거죠. cut down. 뭐에 대해서? ice cream and soft drink. 뭐,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이나 뭐, 탄산음료 마시는 거에, 것들의 소비를 줄여. Why don't you? 나왔죠. 권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어때? Give it a try. 자, 이것도 외우세요. Give it a try. 시도해보는 거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런 거죠. 지금 그것에 도전을 준다니까. 도전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get rich 강조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어때? 이렇게 된 거죠. Make sure 여기 나오네요. 뭐뭐를 대디아를 확실히 해. 꼭 뭐뭐 하세요. You don't give up in the middle. 자,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In the middle 중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탄산음료, 자, 콜라, 사이다 좀 줄이시고, 자, 절약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한 1년에 콜라 하나 먹는 것 같아요. 캔 하나 정도? 피자 먹을 때 한두 모금만 딱 먹기 때문에. 피자 자주 먹지도 않지만, 네. 다음. How did you like the presentation? 자, 그 발표 어땠니? 어땠니? 그랬더니, 발표 어땠니? 그랬더니, it was very helpful. 도움이 됐어. I nee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겠어.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구죠. 부사정법. 목적으로 봐야겠죠. 투부정사. 여러분,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명형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문장 안에서 이 구조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딱 읽고 바로바로 딱알 정도가 되면 사실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독해를. 영어라기보단 독해를. 근데 자신 없으면 꼭 질문하시고 이 구분 항상 꼭 확인을 하세요. 자, 발표 안 되니까 들어보니까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좀 뭔가를 해야겠어. Are you thinking of? 또 나오죠.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 Cutting down your spending, 소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난 그러고 있어. I'll spend less, 그쵸? 덜 써야겠어. 옷에 돈을 많이 쓰나 보죠. Good for you, 그래 잘 됐네. But make sure 또 나오죠. 뭐뭐 하는 걸 확실히 해라, 꼭 뭐뭐 해라. You don't give up your style, 너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마,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절약은 하되 뭐 스타일까지 망가지지 마라, 뭐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Mission across cultures, unique market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 독특한, 유니크한 시장들이죠. 유니크한 시장들, 전 세계에. 자, 알크마을 마켓, 네덜란드죠. At the 알크마을 마켓에서는 그들이 쌀 팝니다. 많은 종류의 치즈를 팝니다. In the traditional way, 전통적인 방식에서. 또, 자, 카파로시 마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카파로시 마켓은 sells birds, 새를 판대요. 다른 색깔의 different color and size, 색깔과 크기가 다른 새를 판대요. They're popular, 그것들이 인기 있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They는 물론 당연히 앞에 나온 새니까 birds겠지, 복수명사. 됐습니다. 이렇게 지시어가 나오면 꼭 확인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자갈치 시장이네요. 자갈치 마켓. 자, visit the 자갈치 마켓 to taste fresh fish. 자, 명령문.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보세요. 역시 부사구죠. 뭐뭐하게 하여 신선한 물고기 어류를 맛보기 위하여 and feel the lively air. 신선한 공기를 느끼기 위하여 taste and feel 이렇게 되겠죠. 위하여 자갈치 시장에 방문해 보세요.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Have you ever visit? 자, 현재 완료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경험을. 자, 어디에? 가지풀 마켓에 봐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in New Delhi, India. 인도 뉴델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난리 났죠. 코로나뿐이 아니라 지금 무슨, 뭐 이상한 전염병 많이 돌아서 난리가 났네. 아무튼, at the market, 그 시장에서 you can buy flower, 꽃들을 살수 있습니다.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온 꽃들을 살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ee,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면 조건이에요. 목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구겠죠? 투부정사. It's full glory. 직역하면 완전한 영광이니까 찬란한 거죠. 완전한 최고의 찬란함을 보기를 원한다면 you should get there. 아, 게시 또 나오네요. 게시 뭐 여기 또 나오네요. 이참에 게세 가지를 우린 배울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there around 여기까지 치면 get there죠. 또 이번엔 get 뒤에 이렇게 부사가 와요. 뭐 부사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get은 또 뭐냐면 어디 어디에 가다, 아니면 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완전 자동사로 쓰입니다. 이때 get은. 그래서 you should get there around 5 a.m. 그래서 거기에 5시쯤에 around 지금에 가 있어야 돼. 도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가야만 전체 꽃을 다볼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자, 이게 지워졌네요. 어휴. 네, 그래서 get there around 5에 5시쯤
get there. 거기에 자동사, 완전 자동사. 그래서 가 있어야만 한다. 전체 꽃을, 찬란함을, 멋진 모습을 보려면 그래야 한다. 네, 됐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